선생님께서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해주셨어. 중학교 아이들의 행동 이해 방법. 이걸 어떻게, 이거 가지고도 3시간 걸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 요거 눌러볼게요. 11분. 제가 선생님들 고민을 2010년부터, 여기 2010년부터죠? 2010년부터 선생님들의 고민을 하나하나씩 답, 요즘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쭉 정리했어요. 선생님, 교사의 말에 끼어드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수업 중에 잠자는 건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생님들이 다 고민이 비슷비슷해. 99% 비슷해. 보세요. 수업 시작하면 꼭물 마시러 간다는 놈 있다, 이거. 어쩌냐고. 응? 근데 여기 가시면 답이 있어요. 아주 쉬운 답이 있어요. 저는, 에이, 물통을 가지고 들어가. 에이. 그래서 남자용, 여자용 물통 따로 들고 가서 마셔라. 그래 버려. 물, 뭐, 목마르면 마셔라. 응. 간접 키스 금지. 남자는 요거, 여자는 이거 마셔. 그럼 그러면 끝이에요. 굉장히 싱겁죠? 이런 다 작은 팁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어떤 반에서 휘파람을 불어요. 근데 그반 놈들이 걔를 보호해. 누군가를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나중에 멘붕이 오시더라고. 그럴 때 휘파람 부는 거 잡는 방법. 이런 게 여기 저래 볼거다 있죠? 다 있어, 다 있어. 이제 거기서 조금 심해지면 가정폭력으로 화난 학생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또 재혼 가정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이런 거, 어? 이런 거는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다음 교사의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무단결과 처리, 땡땡이, 뭐 수업 시간에 욕설 사용하는 거, 선생님들 질문 많이 하셨어요. 또 자퇴한다고 와서, 선생님, 저 자퇴할래요? 뭐 자퇴가 벼슬이냐? 근데 그런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 여기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 도난, 이런 가출, 다 나와 있어요. 그죠? 119. 11, 왜 119일까요? 학교에 불이 났다. 선생님들이 불이 났어. 애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교사 119에 정리가 된 거예요. 교사 119에 여기 구체적으로 Q&A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